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본문은 이미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기업이 확전된 지파를 제외한 일곱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중앙의 넓은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남왕국과 북왕국의 주축을 형성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땅을 점령하는 것을 미루는 것인가라고 도전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일곱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땅은 그토록 꿈에 그리고 동경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지체합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오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견뎌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지나오면 너무도 쉽게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순간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에게 불순종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현실 속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 출석 잘하고 그런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루어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전투 속에 지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힘든 광야만 통과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 지파마다 세 명씩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일곱 등분한 지역을 지도로 그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남은 지파 일곱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에서 이루어졌고, 또 6절과 8절, 10절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완성은 내 생각과 내 만족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남은 지파에게 직접 보게 하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반응하고 행할 때 이루어짐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사명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자리에 임하지 않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직접 다니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